안녕하세요. 기타 프렉입니다. 오늘은 기타의 풀링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기타의 풀링은 해머링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타의 풀링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손가락으로 5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먼저 해머링을 해줍니다.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을 해주도록 합니다. 해머링을 한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기타의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머링을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찍었던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 뜯는 그런 느낌으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기타의 풀링입니다. 해머링 그리고 2번 손가락을 내려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 손가락이 아니라 1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풀링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머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에서와 마찬가지로 3번 손가락을 아래로 약간 뜯는 느낌으로 내려줍니다. 지금까지 1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번과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풀링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해머링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앞에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약간 뜯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모든 손가락을 다시 풀링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손가락을 풀링하는 연습입니다. 해머링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서 약간 뜯는 느낌으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1번과 3번 손가락입니다.
다음은 1번과 4번 손가락을 풀링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기타의 풀링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했던 이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